표정만큼은 트와이스 상큼하지만 어딘가 엉성한 신예은 라이키 댄스. KBS2 해피투게더 시즌 4. 인사이트 최혜리 기자 외뜨 여신 신예은이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첫 예능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지난 29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 시즌4에는 웹드라마 18으로 이름을 날린 배우 신예은이 출연했다. MC 전현무는 아이돌로 데뷔할 뻔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신예은은 춤을 못 춰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럽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모습과는 달리 이날 방송을 위해 걸그룹 댄스 커버 두 곡이나 준비해 웃음을 안겼다. KBS2 해피투게더 시즌 4. 먼저 신예은은 트와이스의 라이키 노래에 맞춰 댄스를 선보였다. 청량 음료처럼 상큼한 표정과 함께 귀엽게 안무를 선보이는 그의 모습에 MC들 모두 훈훈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춤 실력은 탄로 나고 말았다. 분명 포인트 안무를 똑같이 선보이고 있지만 엉성한 춤 실력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달라 보여 복숙해했다. 이어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음악이 흘러나왔고 신예은은 곧바로 강렬한 눈빛으로 돌변하는 반전 매력을 보였다. 하지만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표정 연기와 달리 역시나 춤 실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허당기 넘치는 신예은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매력을 자아냈다. KBS2 해피투게더 시즌 4. 네이버 TV 해피투게더 4.